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 씨가 화전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는 358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에 나오는 화전가입니다. 일단 화전가 할때 이제 화전이라는 말 자체가 꽃지짐이죠. 꽃지짐. 주로 이제 이 진달래꽃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전을 많이 이제 붙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전가가 나오니까 이것에 반대된 노래로 이제 조화전가가 또 나왔죠. 조화전가라는 것은 화전가를 비웃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비웃을 조자죠. 조화전가.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또 반동으로 또 뭐예요? 반조화전가가 또 나와요. 반조. 그러니까 비웃는 것에 반대한다는 거죠. 화전가에 대해서. 저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화전가라는 것은 이제 1년 중에서 단 하루. 하루만 여성들이 남성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루만 여성들이 그 외출을 하고 이제 관련된 뭐 모든 것들 남성들이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작품을 이제 보면서 뭐다알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좀씩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전가를 보세요. 어와 우리 동유들아 화전놀이 하여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동유라는 것은 같이 노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겠죠. 화전놀이 해보세요. 이해가 어느 해냐? XX년 길년이요. 아주 길한 해라는 뜻이죠. 이때가 어느 해냐? 춘삼월 호 시절에 부중심처 우리 동유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년 유수 허튼 인생. 그러니까 유수는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죠. 준색으로 빛을 내니, 봄의 색으로 빛을 내니, 유수 같은, 흘러가는 물 같은 이 세월에 부은 같은, 부은이라는 건 뭐겠어요? 뜬구름이죠. 부은. 부은 같은 우리 인생. 일만 하고 말자든가 아니 놀고 무엇하리, 선골 풍신 고운 얼굴 호걸 남자 되었던들. 자, 이 선골 풍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그, 뒤로 좀 넘겨보시면 각도를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그 교재로는 369쪽이죠. 성골풍신 신선의 골격을 한 풍채와 신채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운 얼굴 호걸남자 되었던들 풍류알량 본을 받아 좋은 의복 기어 입고 남경 가자 북경 가자 어디 어디 가자 어디 어디 가자 화류 풍경 구경하니 이 노름도 할 만하다. 그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계속 뭐 여러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도 나오죠. 가소롭다 가소롭다 여자일신 가소롭다는 말이죠. 웃을만하다 이런 뜻이죠. 가소롭다는 게 위에서 한 10줄 정도에 나옵니다. 359쪽 규중에 깊이 묻힌 여자 유행 같을 소냐. 자, 여자 유행은 뭐라고 나와요? 여자의 얌전한 행실이라고 369쪽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의 얌전한 행실 같을소냐? 우리 동료 서로 만나 한번 놀기 어렵거든 무관심한 남자들아 우리 말좀 들어보소. 팔자 좋은 남자들이 부럽고도 애달프다. 소년 공명 기나마로 문장 명필 포부배우. 소년에서 이름을 떨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주 특이한 남아로 문장을 배워서 포부를 배워가지고 혈기방장. 혈기왕성한 젊은 때 한양서울 올라가서 국가태평 문무과에 입신양명하실 적에 입신양명을 한다는 것 출세한다는 소리죠. 춘공득이 의기양양 자맥공진 달려들어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춘공득이라는 것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이고요. 자맥공진은 자줏빛길에 이는 붉은 흙먼지 그러니까 번잡한 세속을 가리킨다고 369쪽에 나옵니다. 팔만장한 넓은 곳에 금안준마 비껴타고 이렇게 났죠. 금으로 된 안장에 이제 좋은 말이죠. 약주 3배 먹은 후에 화류 구경한다든가 산천 구경하자 하고 천리승지 찾아가서 석달녘을 묵어가며 산천 구경한다든가 그리도 못하면 도화 시절 복숭아꽃 핀 좋은 시절에 동리친구 향중친구 우수 묻고 마주 앉아 서편에 음주시 음주 마시면서 이제 즐기는 거죠. 동쪽에 계잔치며 앞사랑의 장기바둑 뒷사랑의 투정골패 투전도 하는 거고요. 주야장점 모여 앉아 흥왕 있게 노름하니
팔자 좋은 남자 일신 이해보니 풀업도다. 휴중한 여자라도 일이 놀 줄 알건만은 남자 노름 열 가지에 한 가지도 못하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놀 수가 있다는 거죠. 가소로운 여자 신세. 자, 360페이지입니다. 어리고도 어린 마음이 났죠. 여기서 이제 어리다라는 것은 이제 뭐 어리석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안이 애달든가 애달고도 애달도다. 규정이 깊단들 몇 길이나 깊었던 곳. 심리 출입, 오리 출입, 마음대로 어이하리. 이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여러 일들을 하는 거죠. 친구고 사군자와 사군자는 이때 사는 이 사군자가 매남국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신다는 뜻이에요. 모신다. 여기서는 섬길 사자고 군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군자라는 건 남편을 가리키거든요. 남편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봉제사 접빈계 손님을 이제 맞이한다는 거죠. 규중의 여자일신 조심되기 그지없고 명죽일삼 삼백일삼 길삼방적 골몰하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어느 여가 돌잔말 놀 틈이 없다는 소리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추석 중기 3시 때는 춘몽 봄 꿈처럼 만나보고 혼인잔치 회갑 때는 번개같이 흩어져요. 애달불사 우리 여자 한번 놀기 어렵더라. 금년도 그리저리 명년도 그리저리 아까울사 이팔청춘 덧없이 허송할까. 무심한 저 세월에 걸린 골이 전혀 없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슬픔을 두견새 비유하죠. 슬피 우는 저 두견아 너는 무슨 소에 많아. 만첩청산 깊은 곳에 밤낮 없이 우느냐. 네가 아무리 슬피 운 줄 세월간지 몰랐는데 초동아의 피리소리 규중심처 울려오니. 이 규중심처랑 여인이 거처하는 방이죠. 의달픈 의달픈 규중심처 화전 가서 풀어보자. 화전놀이 가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봄에 이제 화전을 간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361쪽 보세요. 361쪽을 보시면 춘야연, 춘야연 도리춘도 봄춘자가 보기 좋다. 춘야연이니까 이제 봄날 밤에 잔치죠. 도리춘은 복숭아꽃 피는 봄날이란 뜻이에요. 복숭아꽃 피는 봄날. 이게 이제 도리춘을 의미하죠. 뭐 그런 의미로 또 나오고요. 그럼 쭉 내려가서 좀 보죠. 이쪽 내려가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가면 청춘홍안 덫이 없어 호호백발 장관이라. 청춘홍안 붉은 얼굴 덫이 없다는 거죠. 백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늙어간다는 거죠. 이팔청춘 젊은 때 우리 서로 청춘이라. 이 청춘에 못 내놓으라 백수의 여한 말고 그러니까 청춘 때 못 놀아서 이제 나중에 한탄하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창작자공화 만발한데 좋게 한번 놀아보세. 붉은 꽃이 이제 막 만발할 때 놀아보자는 거죠. 3월 청명 못 놀고 그 어느 때 놀잔 말이냐. 5월 6월 단오절은 녹양축전 조건만은 그러니까 이 단오절은 녹양이죠. 푸른 버드나무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삼복염천 화창한 날 너무 더워 못 놀다. 너무 더 8, 9월은 또 한국단풍 좋지만 낙목추천 떨어지는 그 뭡니까 입이죠. 이런 것이 가련해서 못 놀겠다. 10월 동지 섣달에는 설중매화가 좋건만은 엄동서랑 삭풍 속에 이 삭풍이라는 것은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너무 추워 못 놀겠다. 아마도 좋은 때는 춘삼월이 으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월을 이야기하다가요. 자, 넘겨보세요. 이제 그렇게 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이제 그 뭐 여기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자, 거기 362쪽을 보죠. 362쪽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밑에서 한 세 번째 줄부터 가진 음식 갖추어서 경치 따라 노름 가세 이리저리 생각하니 어이어이 하자 말고 어이어이 하자 신기한 우리 노름 탈속 속세를 벗어나자는 거죠. 1년 1도 노는 일이 단장 없이 나갈 거냐 화장을 한다는 거예요. 신방에 들어가서 옥석경 앞에 두고 그러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라는 뜻이겠죠. 본디고운 이내 얼굴 분단장을 앉아하니 명월 같은 밝은 달 같은 밝은 거울 동창문을 열고 앉아 동창문을 단장을 어이할고 팔자 눈썹이죠. 이 암이란 건 눈썹이에요. 다사리며 하는 건 다스리며 라는 뜻입니다. 다스림.
팔자 눈썹을 다스리며 홍안의 성적분은 매화꽃 본을 받고 그 붉은 얼굴에 이제 성적분은 매화꽃의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분의 종류죠. 붉고 붉은 연지분은 목당꽃 닮아있다. 아주까리 동백기는 머리단장 곱게에서 세류, 가느다란 그 류니까 버드나무죠. 동풍 봄바람에 천연에서 청운같이 푸른 구름같이 틀었다. 백옥잠 금봉채를 이걸 내어 꽂고 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녀를 가리키는 거죠. 이 잠이나 채는 다 비녀라고 써놓으세요. 옥지환 은지환 이거는 이제 가락지죠. 가락지. 이걸 내어 끼고 갈까. 화용단장 이 얼굴에 무엇무엇 입고 갈까. 그러니까 화용단장은 아주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죠. 오동장롱 열어놓고 차례차례 내어놓아 송화색 줄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송화색이니까 그 뭡니까 소나무에 있는 그 꽃 같은 거죠. 가야수 겹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가야수라고 하는 건 뒤에 보면 370쪽에 16번 옷감이 한 가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초록비단 푸른 치마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외용대단 이것도 뒤에 나오죠. 17번 370쪽에 대단은 중국에서 나는 질이 좋은 비단이라고요. 당목치마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색색으로 찾아내어 철을 따라 입자하니 갑사치마 조건만은 분홍치마 제격일세. 이 갑사치마는 뒤에 이것도 나옵니다. 품질이 좋은 비단으로 만든 치마라고. 화용얼태, 그러니까 아주 화용얼태는 예쁜 얼굴이라고 쉽게 말하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 같은 얼굴, 달 같은 자태니까 치장호에 무엇을 신고 갈까? 보름새, 보름새도 뒤에 나오죠. 19번 피륙의 날이 15세, 1200올인 것. 세금 보선, 보선은 이제 그 버선이죠. 버선.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가느다란 비단 모양이겠죠. 이걸 내어 신고 갈까? 당목 보선, 무명 보선, 이걸 내어 신고 갈까? 보기 좋은 삼성 보선. 자, 삼성 보선도 뒤에 보면 20번에 나오죠. 삼승 보선이라고 써. 그래서 뭐 메투리를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상코백이 꽃당해를 이걸 내어 신고 갈까? 자, 그러니까 여자는 되게 옷이 많아도 멀리 볼까 걱정하죠.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아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절색 여중군자 천하절색 태도로다. 돌아오는 반달이요 피어오른 꽃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막 요즘에도 여성들이 이제 어디 외출하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꺼내놓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뭐 이러죠.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런 여성들의 그 모습이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4쪽에 이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어디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산수 절승, 산수가 아주 좋은 경치, 넓은 곳에 어디로 가잔 말인가. 산천명승 살펴보니 어디로 가잔 말인가. 동산으로, 동쪽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공부자님 노르시고. 그 공부자는 이제 공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공부자. 공자라고 써놓으세요. 서산으로 가자니 백이숙제가 또 거기 있고요. 유연남산은 이제, 남산에서 이제 흑흑하게 바라보면서 놀자니 연명, 연명은 도연명이에요. 연명체사 노르시고, 천피북산 놀자하니, 치매 친게 환희로다. 맺혀 있는 게 회포로다는 거죠. 이 북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산 쪽이라고 뭐 요즘 이제 근다고 하는데, 명승지 많건만 어두운 곳에 가잔 말이고, 먼데 승지 좋다 해도 거리 멀어 불평해. 왜 그러냐면 하루에 갔다가 다시 와야 되거든요. 우리들 노는 노름 무슨 무슨 산이 제일이다. 이팔청춘 고운 얼굴 누구누구 모였던 곳. 아랫마에 김서방댁, 운마에 그 박서방댁. 이제 아랫마에라는 것은 이제 아랫마을 뭐 이런 의미겠죠. 뒷집에 큰 며느리, 앞집에 새 며느리, 북촌에는 늙은 처자, 남촌에는 작은 처자, 몸종 불러 앞세우고 하던 노름 가자하니 은하수 막혀 막혀 견우직녀 그리다가. 보통 이제 견우와 직녀가 이제 그 장애물이 은하수 아닙니까? 7월 출석 당했던들 이 위에는 이보다라고 써놓으세요. 이보다 더 좋겠느냐. 천리타향 먼먼 곳에 고인을 만났던들 이보다 반가울까. 하면서 쭉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거 뭐 다 일일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러니까 가서 이제 화전 놀이를 하는 거죠. 자, 366쪽을 보세요. 거기 XX 그 밑에, 먹다가 남았으니 남은 떡을 의할고, 헌당, 이거는 이제 상대의 부모를 가리킨다고 나오죠. 그걸 이제 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66쪽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상대의 부모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늙은 부모, 정막히 앉았으니, 만맛으로 가져다가 효성으로 봉양하세, 다 같이 부모 두고 누구라서 흉을 보리, 5, 6세 어린 동생 인정으로 주어 보세, 다 같이 동생 두고 그 누구라서 말을 하리, 그 중에 무슨 무슨 댁은 수치도 모른다, 그 서방 주자하고 남모르게 몰래 싸네, 그 중에 누구누구 댁은 염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남은 것을 이제 뭡니까, 자기 부모님 뭐 이제 누구를 주려고 하고 남편을 주려고 싸간다는 거죠.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뼉 같은 넓은 떡을 넘큼넘큼 다 먹더라. 만악 전봉 붉은 꽃도 사랑도 끝이 없다. 머리에도 꽂아보고 입에도 물어보고 한 가지를 손에 쥐고 산유화를 노래한다는 거죠. 산에 있는 꽃이죠. 산유화라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학고사 물어보자 너는 어찌 피었고 동군의 넓은 덕택 덕택 끝에 피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용왕이 물을 줘서 조화, 조화를 이뤄서 그 조물주의 조화죠. 마법 같은 거죠. 피었는가. 입춘가고 한시구의 벼랑에서 피었는가. 24번 화신풍의 바람 끝에 피었는가. 자, 이 화신풍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오죠. 29번에 370쪽에 소환에서 고구에 이르는 사이에 24후에서 매 2루 곧 5일마다 새로운 봄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제 뭐 얘기가 된다고 나오죠. 367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XX 그 밑에 보면 삼천 우저 우는 새는 어느 때가 으뜸이냐, 말자라는 그 앵무새는 노상으로 항상 날아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빛 좋은 꾀꼬리는 만수번을 구하고, 만수번은 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이런 뜻이겠죠. 연연우비 날제비는 강남에서 날아들어요. 연연우비는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거기 370번의 페이지에 31번 제비가 나르는 모습에 흥기되어 시집가는 누이를 이별하는 장소를 노래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노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368쪽을 보세요. 368쪽. 자, 이제 그렇게 놀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이제 가버리는 거죠. 자, 보세요. 368쪽에 거기 보면 석양 보고 우는 새는 수목간에 날아들고 여덟째 줄 정도 나오죠. 저녁 노을 보고 우는 새가 날아들어 꽃가지에 놀던 새가 자취 없이 숨어 있다. 3, 4월 긴긴해가 어리 그이 수이간호, 십계간호라는 뜻이죠. 수이라는 거는. 무정세월 약유파를 이를 두고 이른 걸세. 야, 약유파라는 것은 이것도 뒤에 나오죠. 33번. 무정세월 양유파,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물결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꽃차 꽃차 붉은 꽃차 낙하분분하지 마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손에 낀 옥지환 너와 같이 변치 말자. 맞죠? 일락서산 넘어가고 월출동령 다리 솟네. 그러니까 다리 이제 그 뜬다는 거죠. 동쪽 그 고개에 종일토록 놀던 풍경 파연곡이 됐다는 거죠. 파연곡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끝나가는 것을 알리는 그런 그 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잔치가 끝날 때 우리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이런 거겠죠. 꼬사꼬사 잘 있거라 명년 출월 다시 보자. 내년 봄에 다시 보자는 거죠. 다정소이 다 못하고 일락서산 해가 진다. 치맛자락 분홍수건 섬서목수 서로 잡고 여인의 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섬서목수 작별이야 작별이야 이작별 하자니 연연정에 어찌할꼬 다만 감의 뿐이로다. 명년 3월 꽃 피거든 다시 보자. 이렇게 나왔죠. 아무 처자 아무 도령 혼인잔치 만나보세. 늙지 말고 젊은 때 후에 다시 만나보세.
아까울사 아까울사 이별하기 아까울사 찬찬한 저녁 연기 남쪽 북쪽 흩어있고 쌍쌍지어 나는 새는 제 집으로 찾아든다. 후기약을 다시 하고 어서 속히 집에 가자. 집에 계신 부모님은 저문다고 걱정한다. 이만하고 가자 하니 섭섭하기 그지없다. 오른쪽 보세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슬픈 마음 먹지 말고 명년 내년 기약 다시 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세요. 서산에 지는 애를 니라서 말릴송가. 섭섭한 이 말을 낭 서로서로 하소하며 명년 3월 내년 3월 되거든 부디부디 만나보세요. 그럭저럭 이별하고 각각이 돌아오니 연연하기 그지없고 섭섭하기 그지없다. 오늘감에 풀길 없어 규중에 깊이 앉아있죠. 화정가를 지어놓고 문장 명필 자처하네. 스스로 잘 썼다고 한다는 거죠. 청춘홍한 동료들내 이글 보고 웃지 말게. 첩첩이 쌓인 말씀 이만하고 끝이 노라. 문장이 조라고 이 조라한다는 건 뛰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오자낙서가 많아요. 빠진 글이 많다는 거죠. 잘못된 글자. 그러니까 오자낙서라는 건 틀린 글자와 빠진 글이란 뜻이에요. 고난이 눌러보고 답가도 지어서 주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371쪽에 보면 이 화정가라는 것은 그 여성 가사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화창한 봄날 동족 같은 이제 부족이죠. 불악의 양반 부녀들이 모여 야외로 나가 화전 꽃찌짐이란 뜻이죠. 만들어 먹고 즐기는 화전놀이에서 그 지어졌고 놀이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공동으로 짓고 합평하며 때로는 다른 연령층 여성이나 남성 집단에 보내기도 한다. 화정가를 받은 집단에서는 답가를 지어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답가는 놀이로 들뜬 젊은 여성들을 권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서사, 신변 탄식, 자기의 신변을 탄식하는 거죠. 그때는 남녀차별이 좀 있었으니까 춘일 찬미, 봄날을 찬미하는 거고요. 놀이 공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는 거죠. 놀이를 어떻게 할 건지, 날짜를 택하는 거, 택일이죠. 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국어 승낙이라는 것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승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국어 승낙이라는 말은. 그리고 대기하고 출발 준비하죠. 음식 채비 몸단장, 승지 참여. 이거는, 이때 이제 승자는 좋을 승자입니다. 이길 승자가 아니라. 정승지를 말하겠죠. 산수를 완상은 감상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감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화. 여성 아름다운 풍치를 내보인다. 채화라는 것은 이제 꽃을 캔다는 거죠. 전화. 이거는 이제 떡을 놓고 벌어지는 인정. 놀이. 화조를 완성하고 그 가사를 짓는다라고 맞죠. 파연감에 이제 끝나는 시간이고. 이별과 재기야. 돌아가는 광경, 절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쭉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서 보시면 상당히 또 내용이 재미있으니까요.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